안녕하세요. 헐리코리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쉽게 문어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바로 애기만 있으면 여러분들로 쉽게 문어를 잡을 수 있는데요. 일명 문어 구멍치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채비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잡는지 실전 영상까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준비물입니다. 채비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물이 몇 가지 필요한데요. 제일 먼저 요런 스냅이 필요합니다. 스냅. 스냅은 뭐 요런 종류가 아니더라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요. 스냅을 하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스냅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약고 도래입니다. 오약고 도래. 이 오약고 도래는 요 도래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요 위쪽 요렇게 보이시죠? 그쵸? 요게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인터넷에 오약고 도래 치시면 나옵니다. 자, 요렇게 오약고 도래. 그리고 뽕돌이 필요한데요. 이게 야광 뽕돌 쓰니까 좀 이렇게 두 종류들이 반응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광 뽕돌, 여러분들 낚싯대에 맞는 뭐 지금 이거는 이제 8호인데요. 뭐 10호를 가져오셔도 되고 뭐 15호를 가져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낚싯대를 어떤 낚싯대에 쓰시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은 이제 문어가 달라붙었을 때 갯바위나 이렇게 딱 달라붙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깅대, 쇼어지깅대에 쓰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애기. 예. 저는 요거 홍다리 요거 쓰는데요. 요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애기 한 마리를 써서 문어를 잡을 수 있는 채비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이 뽕돌을 준비합니다. 뽕돌을 준비하고 요 뽕돌에 스냅이 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약고 돌에 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냅을 하나 달아줍니다. 스냅을 하나 달아 볼게요. 자, 요렇게 스냅을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요 오약고 돌의 밑에 쪽, 위에 쪽이 아니고 밑에 쪽에다가 요렇게 저는 일부러 이제 오약고 돌의 큰 거 가져왔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큰 거 필요 없습니다. 예, 이거는 엄청 강한 거예요.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애기에다가 또 스냅을 한번 달아야 됩니다. 스냅을 하나 달아 볼게요. 자, 요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약고 도래가 없으시면 그냥 일반 도래에다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게 이제 오약고 도래가 요게가 없으면 그냥 요게다 그냥 이렇게 다시면 돼요.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오약고 도래 쓰시면 좋습니다. 자, 요렇게 채비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게에다가 이제 원줄을 다시면 되는데 쇼크리더를 반드시 다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채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기본 채비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약간 변형하셔도 됩니다. 요 앞에 이제 오약고 도래가 없으시면 요 스냅을 여기에다가 바로 헤드 쪽에다 바로 다셔도 되고 밑에 쪽에 다셔도 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문어가 있을 만한 구멍에다가 이 채비를 살짝 내려놓습니다. 살짝 내려놓으면 문어 다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딱 이제 채거든요. 제가 한번 그 영상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이제 요런 구멍들 있잖아요. 구멍들 요런데. 요런데 이렇게 딱 넣으시면 돼요. 구멍에 딱 넣고 한 10초 정도 이렇게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발이 이게 쭉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올라타거든요. 문어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낚싯대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당겨집니다. 그럼 문어가 이제 올라탄 거거든요. 올릴 때도 이렇게 딱 이렇게 천천히 올리지 마시고 이렇게 확인이 안 될 때는 빨리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럼 문어가 바위에 딱 붙어버리면 안 떨어집니다. 엄청 힘들거든요. 문어 좀 나와요? 네? 그 반응 있어요? 없어요? 돌마다 움직이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지금 이게 그 홍다리 물고 나왔네요. 홍다리. 오, 이쁘다. 계속 낚시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요 애기 하나를 가지고 문어 잡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두 개를 사용해서 두 개는 이제 하나는 조금 이제 뭐 1kg 이하짜리 잡으실 때는 이제 하나 쓰시면 되는데 좀 큰 문어를 잡으신다 그러면 두 마리 이상을 쓰면 좋거든요. 제가 두 마리 이 애기 두 개 이상을 써서 문어 잡는 영상 바로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크 애기 두 개 이렇게 달고 밑에 싱크 하나 달았습니다. 이렇게. 네. 간단하죠, 채비? 이런 식으로 채비를 했습니다. 오우씨.
뭔가 끈적한 느낌이 나긴 했는데. 자, 조금 이렇게 스테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막 계속 움직이면 안 되고, 조금 뭐 한 10초 정도 있다가 또 살짝 움직여주고. 네. 움직일 때 이렇게 끈적한 느낌이 나거든요. 밑을 막 거니까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지고 이런 거 다 떼주셔야 돼요. 자, 문어가 어느 구멍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셔서 이제 갯바위 쪽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 밑에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면은 문어가 안에 들어있으면 문어가 손을 이렇게 쭉 내밉니다. 그래서 올라타거든요. 와, 왔다. 야, 떨쳐져 갖고 온다. 오케이, 오, 사이 좋다. 자, 오. 와, 문어 좋습니다. 어쩌 보세요. 나크애기 딱 물고 왔습니다. 나크애기 두 마리를 딱 걸었더니 그냥 올라타네. 우와, 문어 사이즈 엄청 좋다. 이거 한 2kg 나가겠다. 어, 2kg 되겠다. 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자, 요체비. 아, 요체비.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여러분, 이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성체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문어체비입니다. 문어체비. 이게 이제 체비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서 팔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뭔가 하면은 요 끝에다가 이제 애기만 달면 됩니다. 애기. 자, 제가 쓰던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며칠 전에도 문어 잡으러 갔다 왔는데 요렇게 간단하죠? 그냥 밑에 여기 이제 스냅도레가 있거든요. 요 밑에 스냅도레에다가 애기만 다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간단하고 요 중에 하나를 싱크를 다셔도 되고 안 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쪽에도 이제 도레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애기를 달고 요 셋 중에 하나를 싱크를 다셔도 됩니다. 싱커 다셔서 하셔도 되고, 뭐 요쪽에다가 싱커를 다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조류나 물이 깊으면 이제 싱커를 달아야 되는데, 굳이 이제 뭐 이렇게 세 마리 정도 달면 얘들 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굳이 싱커를 안 쓰거든요. 싱커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 채비들은 기성으로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요대로 그냥 빼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어가 들어있을 것 같은 갯바위 구멍들 있잖아요. 구멍들 찾으셔가지고 채비를 살짝 이렇게 내루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루시고 한 뭐 20초 정도 스테이를 딱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어가 이렇게 쑥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걸 확 감싸거든요. 그럼 그때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문어 잡는 영상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어 잡으러 갑니다. 문어. 자, 문어가 요거 좋아하거든. 저 문어야, 올라타라. 어디 있냐 문어야. 요 돌 밑에 한 마리 있을 것 같은데. 올라탔다. 오케이. 오, 아, 다시 훅셋이 안 됐습니다. 훅셋. 오, 안 왔습니다. 문어가 안 왔어요. 야, 왔습니다. 와이! 이런. 그대로 있다.
잔문이야. 어, 다시 온다. 다시 또 탔어. 야. 자, 좀 올라탈 때까지 좀 기다려 주자. 아따. 자, 왔습니다. 문어. 우! 베이비 문어. 문어. 자, 요거는 좀 작은 문어니까 보내 주자 우리. 우! 문어야. 더 커서 와라. 그래. 네, 이렇게 두 가지 채비. 그냥 애기만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기성채비를 이용하셔서 그렇게 문어를 잡으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더 많은데요. 제가 이후에 또 그런 영상들 제가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채비 사용하셔 가지고 문어 잡으시고 문어 스케도 해 드시고 또 해물탕도 해 드시고 여러분들 또 입맛 손맛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